조사 지시 불이행에 따른 선도 부족. 요거는 정말 잘하고 계신 게 저는 이 좀 그 교실마다 앞에 비포로 이렇게 선도 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거 붙여놓으시고 탁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그 지금 오성 선생님들의 행복한 분위기와 연관이 있는데 이거를 교실에서 붙여놓지 않는 학교가 90%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도 몰라, 애들은 모르고 당연하고 선생님도 생활 규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조직이 그게 분위기 없는 조직이 운영이 되겠어요. 학부모는 더 모르지. 근데 이렇게 보이는 곳에 아주 잘 붙여놓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부에 가 여기 이제 오성중도 이제 여기 사진이 추추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안 해줘. 그 미국의 경우 플래너라고 들어보셨죠? 그 플래너는 앞에만 일정표고 뒷부분은 전부 학교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틈나는 대로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플래너가 없잖아요. 플래너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수단, 그것이 바로 제시 교육이라 이렇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학습권 요거 그리고 애들이 특히 우리의 종전에 지금 그 학칙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수업과 관련된 조항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집행을 해도 굳이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쟤는 자격이 있어요. 학칙이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법적인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특히 수업과 관련된 거. 수업과 관련된 거는 저는 조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학습권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말을 하면 학부모가 반발하기가 쉬워요. 그럼 당신들만 권리 있어? 우리에도 권리 있는가? 인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수업이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봉급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봐요? 바로 옆에 있는 수미, 바로 옆에 사는 천이가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권이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이것에 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처벌을 엄중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방해하는 거 같은 말을 큰 소리로 반복해. 여기 고등학교 건데 퇴학까지도 여러분 그 조항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학습권 보호 교실 게시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습권 침해다. 제가 교육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요거 교실에다 추가하시면 됩니다.